하늘 아래 같은 바다 없지만 다양한 예쁜 바다의 모습을 한 곳에서 볼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썰물에 드러난 갯벌에 빠르게 밀려오는 바다 파도의 모습도 즐기고 가득 찬 만조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멋진 풍경과 가슴 시리게 아름다운 핑크빛 노을 뷰까지 다 가진 이곳, 지도와 함께 모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도에 보이는 현 위치 바로 궁평항인데요. 예전과 달리 해안 산책로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네 군데 해안 산책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체력 상황에 따라 마음에 드시는 산책로를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산책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궁평항 바다낚시터예요. 구름 사이로 흩뿌려지는 햇빛, 그리고 망망대해를 향해 있는 낚시터가 참 예쁘네요.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 표면의 윤슬도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궁평항 바다낚시터는 화성시에서 만들었고, 193m 길이의 나무 데크 길이에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간조에 이렇게 높게 드러나 있고요. 바다에 앉아 있는 갈매기와 등대, 뚝과 푸른 바다까지 멋진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위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뷰가 바다낚시터 위에서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서쪽 뷰인데요. 보시다시피 바다가 너무 예뻐서 이곳에 서서 사진 많이 찍었어요. 오늘 풍경을 추억으로 남기고 계속 구경해 봅니다. 바다낚시터답게 여러 낚싯대가 드리워져 있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 같진 않았지만 망둥어를 낚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한 번쯤 낚시를 취미로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전 산책을 마치고 옆에 있는 수산물 직판장에서 점심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흰 양말 신은 고양이를 따라 수산물 직판장에 들어가 봅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약40%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붐비는 것 같네요. 12월 15일까지 환급 행사를 하고 있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한눈에 봐도 크고 신선해 보이는 해산물들이 가득했어요. 맛있는 자연산 광어 해양 우럭회, 반찬 세트, 그리고 꽃게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밖에 나오니 어린이들이 놀이터 옆에서 수동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구경 좀 하다가 소화시킬 겸 궁평 낙조길에 데크를 걸어봅니다. 이쪽 길은 간조시의 완전 갯벌이라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 ATV 타시는 분들과 갯벌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갯벌 체험하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포토존이 있는데 데크길이 끝나면 해수욕장길이 나오네요. 해수욕장길보다 더 좋은 산책로가 있는 해송길로 향합니다. 해송길은 해수욕장길과 붙어 있긴 하지만 다 걷기 무리이면 저희처럼 차를 타고 2분 정도면 도착해요. 해송길 쪽은 주차 공간이 넓어서 주차하기 좋았습니다. 궁평 해송 군락지 산책로라고 써있네요. 천여구루의 백년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높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들이 많았습니다. 바다 해안선을 따라 소나무 숲 사이로 예쁜 산책로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득한 솔량을 맡으며 탁 트인 바다를 산책하기에 좋았습니다. 여기 숲을 형상화한 오솔이라는 예술작품 겸 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에는 오솔로라고 각인된 조명이 있네요. 구불구불한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예쁜 꽃과 갈대가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10월 중순 기준 해당화가 예쁘게 피어있네요. 겨울 준비하고 있는 청설모도 뛰어다니고 있어요. 바닷가를 따라 방파제 있는 곳까지 산책로를 쭉 걸어봅니다. 아직 조금 열려있는 갯벌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사랑스럽네요.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시시각각 밀려드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달의 힘이 이렇게 센가 싶을 정도였어요. 지구의 달이 여러 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도 해보았어요. 아직은 그래도 멀리 있는 바다네요. 길을 걷다 보니 안쪽에 새로 조성된 놀이터가 있어요. 아이들 모래 장난하기 좋아 보이는 황토 모래로 채워진 놀이터도 있어 맨발로 걸어보았어요. 새로 만들어진 놀이터가 두어 개 정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손길에는 텐트나 그늘막은 칠 수 없으나 돗자리를 깔고 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아 돗자리는 깔아도 되는 것 같아요. 돗자리 없더라도 곳곳에 벤치가 잘 마련돼 있었습니다. 해가 점점 떨어지며 따뜻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물때가 되어서 모래사장을 뒤덮을 정도로 바닷물이 가득 차고 있어요. 아까 보았던 갯벌과 모래해변은 없어지고 힘찬 파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낙조가 만들어내는 황금빛이 비친 금빛 바다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바다 윤슬이 이렇게 화려하고 각도에 따라 여러 빛을 내고 있어요. 저 멀리에 아까 산책했던 궁평항이 보이네요. 바다 위로 해가 떨어지면서 점점 더 빨갛게 하늘빛을 바꿉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서해가 갖고 있는 매력이겠죠. 이런 광경을 TV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멀지 않은 곳으로 와 감상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파도의 물결이 떠나가는 해에게 수고했어, 잘가 라고 인사해주는 듯 하네요. 해가 바다 밑으로 넘어가고 나니 빨갛던 하늘이 점점 더 광활하게 핑크빛과 오렌지빛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전 이 색깔이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은은한 핑크빛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 찍으니 역광으로 찍히지 않아서 좋네요. 오늘 멋진 노을 낚시에 성공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휘황찬란한 노을과 파도 소리를 뒤로하며 아쉬운 발걸음으로 바다를 떠납니다. 그래도 가깝기에 자주자주 오려고 합니다. 함께 여행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담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